안녕하세요. 저는 파인애플 바텐더 그리고 이번 월드 칵테일 배틀의 우승자 유민국입니다. 솔직히 아직 실감이 나질 않아요. 이게 되게 꿈 같고 정말 이게 내가 우승을 한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엄청 드라마틱한 이런 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공대생이었는데 공대생이고 그 뒤에 회사원이 될 제 모습이랑 그리고 바텐더로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 나는 이게 더 재밌겠다, 만족하며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텐더를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월드 칵테일 배틀은 재료들을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틀이라는 이름답게 토너먼트가 있잖아요. 막 8강, 4강, 결승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관객분들도 보는 재미들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연하게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는데 대회 당일이 이제 다 끝나고 전화를 드리면서 그간 준비했던 이제 대회를 우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그 목소리가 정말 기억이 날 정도로 생생하게 마지막에는 이제 대회 상금이 얼마냐고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여자친구가 몰래 왔어요. 그리고 대회 끝날 때까지 저도 모르다가 제가 트로피를 들고 내려갔는데 앞에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진짜 아! 이렇게 했었고 여자친구는 축하한다라는 말을 맨 처음 딱 해줬어요. 새 칵테일들은 일단 감각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같이 스토리를 펼쳐봤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시각적인 이 반전을 주기 위해서 반전이라는 이름으로 칵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후각과 촉각을 조금 자극할 수 있게끔 신트라는 칵테일을 만들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이제 육감도 이 상상력도 감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상상력을 카페신과 빠신의 가장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제로웨이트에 대해서 풀어내면서 투더 제로라는 칵테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버려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페에서도 그리고 바에서도 과일을 짜고 남은 껍질이 버려진다든지 음료를 만들 때 뭐 에이드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캔을 쓰고 버리는 게 많다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미비하게나마 줄여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를 향해서 이렇게 좀 가보는 첫 시작점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시연을 할 때는 손님들한테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딱해지거나 제가 뭔가 뭐 자연스럽지 못해버리면 보는 분들도 뭔가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해야 확실히 이목을 끌 수 있고 서로가 공감이 되니까 그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지금 뒤에도 트로피가 있을 텐데 저희 보면은 트로피가 위에 이렇게 쉐이커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쉐이커에 담긴 칵테일처럼 정말 많은 술들이 들어갔거든요. 축하 샴페인도 들어갔었고 위스키도 들어가고 마셨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였다 보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아니면 제 짧지만 제 생이 가장 좀 맛있었던 칵테일인 것 같아요. 정말 우승을 한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시도하고 좀 더 첫 스텝이라고 생각하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왕중왕전이 있을 수 있다고도 들었어요. 지금 월드 칵테일 배틀 챔피언분들끼리 하는 건데 그거에서도 뭐 할 수 있으면 우승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 칵테일이나 제 직업적으로 좀 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하셔서 좀 더 이런 변화를 느껴보는 이런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